다음으로 공덕동 알콩달콩 마실 축제로 가보겠습니다. 역시 3년 만에 대면으로 크게 개최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웃과 환경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눈길을 끌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. 지난 22일 공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알콩달콩 마실 축제가 개최됐습니다. 공덕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주민 노래자랑과 난타, 트로트 등 다양한 공연과 활궁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려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. 또한 특산물 장터와 맛집 등을 운영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특히 무엇보다 소외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나눔 행사, 환경 캠페인 등의 사회적 활동도 함께 진행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마포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하는 한편, 더 좋은 마을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